네, 이번 시간에는 새 도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도면 영역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닫기 버튼은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게 아니라 현재 열려있는 요 도면을 닫는 버튼이라고 말씀드렸죠? 닫아볼게요. 닫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은 남아있고 도면만 닫히게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다시 새 도면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요? 프로그램을 껐다 다시 키는 게 아니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종이 모양의 아이콘, 새로 만들기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러분들 그 아래 보면 Q, New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그것은 명령어입니다. 친절하게도 이렇게 명령어도 같이 알려주기 때문에 도면을 끄지 않고 새로운 도면을 만들 때는 저 Q, New 명령을 입력하셔도 됩니다. 자, 새로 만들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템플릿 선택창이 뜨게 됩니다.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게 ACAD ISO 템플릿인데요. 우선은 열기 버튼 누르셔서 이렇게